とうとうここまで堂々と主張したドラゴンの息子怖いね。この若さ。원피스 1부 샤본디제도에서 처음으로 만난 해군대장 키자루와 루피. 당시 키자루는 최악의 시대 드레이크와 아푸 그리고 괴승 우루지를 압도하며 사기적인 열매 능력은 물론 해군대장다운 포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처럼 루피가 천룡인을 날려버리자 대장 키자루가 샤본디제도로 출격하게 되었고 이후 파스피스타와 결전을 벌인 밀지모자 일당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키자루는 최악의 시대는 물론 밀짚모자 일당을 제거하기 위해 조루에게 빛의 광선을 날리게 되었고 한편 조루는 스릴러바크에서 받았던 데미지 때문에 키자루의 공격으로부터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우속과 부르기 조루를 구하기 위해 키자루를 공격해보지만 당시의 폐기의 개념을 알지 못했던 밀지모자 일당이었기에 자연계 능력자인 키자루에게 아무런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고 이내 키자루는 조루의 현상금을 언급하며 조루를 죽이기 위한 공격을 시도하려 합니다. 이처럼 조루가 키자루의 공격으로부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자 그 순간 명왕 실버저 레일리가 나타나 키자루의 빔을 날려버리는데요. 이처럼 과거 전설이자 최강의 해적단의 부선장 실버즈 레일리가 등장하며 조루를 구해주었고 이어 레일리는 무장스펙기와 빠른 속도를 이용해 키자루와의 치열한 결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키자루의 참전으로 밀지모자 일당이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상대는 해군의 최고 전력인 해군대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로병 레일리는 키자루만을 막하기로 상당히 벅찼는데요. 이어 밀짚모자 일당 또한 센토마루가 이끄는 파스피스타에게 계속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혁명군이자 치무의 쿠마가 나타나며 자신의 능력으로 밀짚모자 일당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쿠마를 통해 아마존 릴리에 도착할 수 있게 된 루피는 치무의 행콕의 도움으로 임페다운에 이동할 수 있었고 이후 에이스를 구출하기 위해 징베, 크로코다일과 함께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결국 에이스를 위해 정상결전에 참전한 루피였지만 그곳에서 루피는 당시 해군을 이끄던 최강의 전력 아카이누, 키자루, 쿠잔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에이스를 구하기 위한 젊음의 패기로 3대장과 격돌했던 루피였지만 당시 자연계 능력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무장색 패기를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키자루의 공격을 손쉽게 허용하게 됩니다. 결국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에 눈을 뜨지 못한 루피는 키자루의 움직임과 공격을 단 한 번도 예측하지 못했고 번번이 키자루의 공격으로부터 데미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정상결전 당시에는 자연계 능력자인 키자루의 압도적인 포스와 능력으로 인해 루피는 단 한 번의 유효타 공격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이후 에이스와 흰수염이 죽게 되며 전쟁이 종료되자 루피는 실버즈 레일리를 통해 2년간의 수행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무장색, 견문색, 해양색 폐기의 수준을 끌어올린 루피는 실무의 도플라밍고와 사왕 최고간부 크래커, 샬롯 카타쿠리를 격파하며 5황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후 해군대장과 승부를 볼 수 있는 최강의 해적 사왕 카이도와 처음으로 격돌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루피는 카이도의 금세봉에 실린 폐기 공격을 예측하지 못해 패배하게 되었고 이후 효고르를 만나게 되며 와노쿠니가 부르는 방출형 무장스펙이 즉 류오의 경지를 깨닫게 되며 마침내 사왕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해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루피를 자신의 적으로 인정하긴 했지만 루피를 3번이나 쓰러뜨리며 사왕과 5황의 격차를 보여주었고 이어 루피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순간 드디어 전설의 매를 각성하게 되며 태양신 리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피는 기어포스를 뛰어넘는 자신의 최고 지점을 발동할 수 있게 되자 무장세계 폐양색마저 두르며 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기적 능력자로 탄생하게 되었고 이어 인수형 카이도는 그런 루피와 비등한 전투를 펼치게 되었는데요. 한편 기어피프스를 통해 상황에게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된 루피였지만 패기의 극심한 소모로 인해 기어피프스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니카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며 카이도와 마지막 결전에 돌입하게 되었고 오니가시마 최종 결전 활용대거의 카이도를 루피가 격파하자 마침내 최후의 승자이자 최연소 상황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처럼 현상금 46억의 강자를 쓰러뜨린 루피는 드디어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신세계의 바다의 황제 사왕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후 수많은 해군의 병력과 오르성 세턴이 추격한 에그에 대해서 마침내 해군대장 키자루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어 키자루가 루피를 발견하자 사왕 루피는 빠른 속도로 이동해 키자루에게 무장 스펙기가 실린 발차기를 날리게 됩니다. 이처럼 대장 키자루는 폐기가 실린 루피의 공격을 견문색으로 파악했는지 루피의 타격을 처음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어 루피는 2년 전보다 100배 더 강해졌다는 말과 함께 드디어 사왕 루피와 대장 키자루가 본격적인 결전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정상 결전 때보다 100배 더 강해진 루피였기 때문에 루피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키자루를 상대했고 이어 카이도와 숨막히는 결전을 펼쳤던 기어피프스를 발동하며 키자루와 격돌하자 키자루는 확실히 카이도를 무찌른 남자라며 정상결전 때보다 월등히 강해진 루피의 전투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오르성 세턴이 내린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루피와의 결전보다는 베가펑크 제거 임무에 신경을 더욱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키자루가 베가펑크를 제거하려 하자 그 순간 루피가 카이도를 격파한 니카 모드를 발동하며 키자루의 몸통을 움켜쥐게 되었고 이어 키자루는 이게 말로만 듣던 변신이라는 말과 함께 식은땀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피는 이전보다 자유로운 신체 능력을 이용해 키자루를 날려버리게 되었고 이어 키자루는 니카를 상대하기 위해 활척 경공옷과 레일리를 상대한 천총운검 그리고 새롭게 선보인 분신 기술을 사용해 루피의 시선과 이목을 잡아둘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키자루는 니카 루피를 상대로 자신의 기술을 차례로 선보이게 되었고 이후 분신체로 루피를 속이며 베가펑크를 제거하려는 순간 루피가 그런 키자루의 빔을 먹어치우며 긴박한 전투신이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한편 자신의 임무를 루피가 방해하자 키자루는 이제 그 모습이 한계이지 않냐며 루피의 약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후 루피는 그런 키자루에게 큰 데미지를 적중시키기 위해 마침내 폐양색과 무장세피가 실린 강력한 기술을 키자루에게 날리며 에그에 대해서 펼쳐진 사왕 루피와 대장 키자루의 전투가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카이도조차 큰 데미지를 받았던 니카루피의 기술에 대장 키자루가 얼굴을 움켜쥐게 되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고 이어 루피는 니카 모드가 풀리게 되며 결국 극심한 체력섬으로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논란의 대결 사왕과 해군대장의 결전은 현재 무승부로 전개되었지만 2년 전 키자루에게 단 한 번의 유효타도 성공시키지 못했던 루피였기에 현재 루피의 강함은 해군대장과 승부를 겨룰 수 있는 최강의 해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카이도와 키자루가 루피의 약점을 알고 있어 니카 모드의 변신이 풀릴 때까지 시간을 끌게 된다면 승리할 거라는 대다수의 의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루피는 키자루의 속도를 쫓아갈 수 있게 되며 결정타도 날릴 수 있는 해적이 되었기 때문에 니카 모드시 폐양색이 실린 최강의 공격 기술을 적중시킬 수 있다면 니카 루피 또한 해군대장들을 상대로 충분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루피와 키자루의 전투는 이대로 끝이 나게 될지 그리고 100배 더 강해진 루피의 전투력을 알게 된 키자루가 처음으로 루피를 진정한 상황으로 인정하게 될지는 앞으로 남겨진 에그헤드 편 최후의 결말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